운동이란 무엇인지 공부해 보아요. 운동의 형태가 전환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알아보아요.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란 시간에 따라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것을 말해요. 물체가 일직선으로 이동하는 것을 직선운동, 원을 그리며 이동하는 것을 원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지요. 또, 물체가 같은 속도로 이동하면 등속도 운동, 속도가 변화하면서 이동하면 가속도 운동이라고 부른답니다. 만약 일정한 속도를 가지고 직선 형태로 움직이는 물체가 있다면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고 할 수 있겠죠? 직선 운동을 하던 물체가 원운동을 할 수 있을까요? 물체의 운동은 직선 운동과 원운동이 자유자재로 전환이 가능하고 실제로 편의성을 위해 우리 생활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이렇게 운동의 전환이 가능한 이유는 바로 에너지 보존 법칙 때문이랍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란 무엇인가요? 한 물체가 다른 물체로 에너지가 전환되거나 물체의 운동이 변화하였을 때 가지고 있는 총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을 말해요. 에너지란 물체가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힘을 뜻하는데 물체가 운동하기 위해서는 힘이 작용해야 하고 힘이 작용한 물체는 에너지를 얻게 돼요. 즉 힘을 얻은 물체가 운동할 때 에너지만 갔다면 운동의 전환이 가능하게 되는 원리예요. 우리가 밥을 먹고 얻은 에너지로 걸어 다니는 것, 석유의 에너지가 자동차를 움직이는 것도 모두 에너지 보존 법칙의 원리가 적용된답니다. 역학적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역학이란 어떤 물체에 작용하는 외부의 힘이나 서로 간의 작용으로 위치, 속도 등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다루는 학문이에요. 역학적 에너지란 어떤 물체의 질량과 속력 등에 따라 결정되는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의 합을 말한답니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것은 어떤 한 물체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면 위치 에너지는 감소하고 운동 에너지가 감소하면 위치 에너지는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요. 높이 있는 물체는 위치 에너지, 움직이는 물체는 운동 에너지를 가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다이빙 선수가 높은 곳에 다이빙 보드에서 있을 때에는 그 높이만큼 위치 에너지를 갖고 운동 에너지는 없어요. 점프에서 낙하하여 낮은 곳으로 이동하면 위치 에너지는 점차 감소하고 그만큼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죠. 이처럼 감소한 위치 에너지만큼 운동 에너지의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를 합한 역학적 에너지의 양은 다이빙을 하는 사람이 높은 곳에 있으나 낮은 곳에 있으나 항상 같답니다. 티처스 교구를 함께 만들어요. 물리학에서 말하는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물체의 운동을 구분해 볼까요? 에너지 보존 법칙에 대해 설명해 보아요. 에너지의 종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요.